아니 아니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름이 너무 강자였으면. 자 이게 밑색을 칠해요. 이건 저만의 스타일이에요. 저만의 스타일인데 뭐 따라해 보실 분들 따라해 보셔도 되고.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미국님이 드리죠. 강자 원초유 물결표 하는 거.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밑색을 칠해서 저는 이제 밑색을 여기다가 놓고 해도 돼요. 이제 창조 레이어를 설정해 좀 창조 레이어를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따로 해줘요. 이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. 이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또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면 한번 설명 드릴게요. 잠시만요. 님이 선생님이 왜 있지 않나요? 목이 잠겨가지고. 예, 기본 강좌는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또 찍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. 이제 간단한 거는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피부색을 뭐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도 돼요. 이렇게 피부색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. 너무 그림이 뭐 칠할 것도 없고 하니까. 근데 평소대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이거를 좀 붙으면 좀 줄여요. 창조 레이어를 그 다음에 여기 있죠. 내 선택한 레이어를 잘 보세요. 여기다가 이렇게 회색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칠합니다. 내가 칠하고 싶은 명암 칠해주고요. 이런 거는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겁니다. 꼭 유독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선택영역이 왜안 없어요. 보이는 거죠?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. 선택 영역 안 보이는 건제 강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선택 영역 안 보이게 한 거예요. 선택 영역을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. 보면 선택을 했잖아요. 이거 선택 영역 안 보이게 해준 것뿐이에요. 그래서 아이고 거두 벗어나지 않아요. 벗어나지 않죠. 선택 영역만 안 보이게 해준 거예요.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질문은 좀 나중에 요 강좌 끝나고 좀 해주시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2차 명암을 한번더 줘요. 보시면 1차 명암입니다. 1차 명암 이게 그래서 입부분, 코부분 이런 거를 지금 명암을 안 주고 있죠. 그런 게한두 번으로 나눠서 제가 칠하거든요. 눈 같은 경우는 넣어버립시다. 넣어버리고 이런 부분도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이따 넣을 거라서 조금 주고 하자. 뭐 눈알. 이렇게 칠하면은 이제 기본 명암은 다된 거죠. 자, 됐죠. 그러면 요거를 밑에 걸 다시 부트밴드로 올리고 이 부트밴드를 내린 이유는 그 회색으로 칠할 때잘 보이게 하게끔 위해서요.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 스타일이니까 제 스타일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됐죠. 그리고 저는 종종 이제 마버툴을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 삐져나가요. 이 여기 채색할 때 역시 온도 그랬네. 여기 채색할 때이 선이 막 이렇게 삐져나가게 그래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안 삐져나가는데 선택 안 했을 경우에 그냥 막 빼요. 왜냐면은 빼졌으면은 이거 선택해서 외곽 지우기로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그럼 안에만 남겠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투명 피셀 잠그기로 잠갑니다. 그리고 얼굴을 선택해서 채색을 해주고 머리 요런 색을 칠할까요? 요색 완전 검은색 뭐 눈동자 요쪽으로 칠합시다. 님이 아그로구본이저도 그라데이션 쓰임새 같은 거 알고 싶어요. 그건 찾아도 이렇게 없더라고요. 가능할까요? 그러면은 됐죠.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머리 이거 순서는 야, 저는 좀 뒤죽박죽이에요. 머리 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트 흰색으로 한번 좀 넣어볼게요. 머리 부분에 뭐 하이라이트를 아, 여기 말고 좀 과감 이쪽 반 절반 잘라서 과감하게 놓을까요? 이렇게 아니 요 약간 앞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할까? 빗을 이렇게 놓읍시다. 지금은 그냥 그림 연습하면서
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제 채색 방식이요. 어제 채색할 거니까 혹시라도 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. 이렇게 넣어줍니다. 됐죠? 이렇게 넣어주고 하이라이트 된 거죠. 그리고 머리 좀 이쁘게 해주고 싶으면은 이제 머리 선택해서 여기죠, 여기. 저 같은 경우 이제 머리 선택해서 여기다가 뭐 이게 얼마일까요? 약간 그라데이션도 이렇게 살짝 넣어줄 수 있죠. 뭔가 이제 좀 더 만화 같은 느낌이 나겠죠. 그리고 얼굴에 홍조라든가 약간 블루터치는 이제 곱하기 레이어로 에어브러시로 이렇게 해줍니다. 살짝 해주고 화장시켜주는 거죠.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브러시를 좀 바꿔서 좀 이쁘게 좀 크게 해줄까?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. 입술은 대충만 칠해놔도 돼요. 왜냐면은 입술은 하이라이트 들어가면 웬만하면 입술은 다 이뻐져요. 제가 해본 결과 입술은 하이라이트만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이뻐집니다. 이렇게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명암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. 명암부터 넣을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부터 넣을 때도 있어요.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넣어볼게요.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쪽 볼에 넣어주고 콧잔등에 넣어주고 저기 입술 볼 따고 이렇게 요 입술이 요 여기 요 부분을 제가 잘 넣어주는데 요 부분 여기 살짝 넣어주면은 입술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자주 넣어요. 저기 이 부분 그리고 하여튼 빛 반향에 따라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? 넣어주고 이제는 이제 2차 명암을 좀 이쁘게 꾸며주는 거죠. 이런 데라든가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약간씩 넣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코 밑이나 이제 턱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주로 많이 넣어요. 또 하나 넣어줄 거야. 턱 부분도 이렇게 하나 넣어서 빼주고 하이라이트를 턱을 안 넣네. 좀 이따 넣어도 되죠. 얘는 이제 조금 명암이 들어가니까 좀 틀렸죠. 이러면 다 된 거죠. 이제 기본 채색은 다 된 겁니다. 이렇게 돼서 이제 눈에 그 펜선 위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뭐 눈에 하이라이트 하나 넣어주고 눈 안에 뭐 이거 좀 더 반짝반짝하게 이렇게라든가 여기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눈 안에 이런 것들 넣어주면 좀 더 눈이 반짝반짝해지겠죠.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죠. 다 된 겁니다. 기본은 된 거예요.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죠. 기본은 다 된 겁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하이레이어 클리핑 해가지고 뭐 펜선을 뭐 조금씩 이렇게 바꿔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약간 뭐 에어브러시라든가 뭐 다른 걸로 이제 그라데이션 아이씨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눈은 바꿔줘도 좀 어색감이 좀 덜할 수 있겠고요. 뭐 다 된 거죠. 다 됐습니다. 이게 제 채색 방식이에요.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들 하셔야 될 문제고요. 뭐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뭐 스크린을 넣고 싶다.
스크린 눈나거나. 분위기를 살려준 뭐 스크린을 눈다거나.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누셔도 될 거고. 그죠? 그리고 얼굴에 좀 더 강한 얼굴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 레이어다가 원래 하면 되는데 이 레이어가 이제 입체적 명암을 누는 레이어인데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. 뭔가 좀 더 높은 컬을 바란다라고 하면 얼굴 테두리 이렇게 눈다던가 그러면 밑에 거랑 합쳐서 실수하지 않았으니까 경계 부분을 약간 흐려주고 하면은 조금 더 퀄리티가 있어졌죠. 뭐 손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퀄리티가 있어지는데 뭐 문제는 이제 시간이겠죠. 뭐 이렇게 합니다. 예,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. 예, 여기까지.